풀어야 되지. 경기도가 사용이 끝난 도내 쓰레기 매립장에 공원과 체육시설 등을 조성해 주민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천천히, 경기도는 연말까지 천천히. 양주시 율정 매립장에 8억 2천만 원을 들여 각종 나무를 심고 산책로와 심고가 발음이 꼬가 아니라 꼬예요? 아니 심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의미상으로 뒤에가 뭔가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심고 각종 나무를 심고 산책로와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만드는 등 사용이 끝난 도내 쓰레기 매립장 7곳을 친환경 테마파크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네.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PT 한번 짜보시죠.